지난 12일 방탄소년단 진의 저녁 현장과 13일에 열렸던 방탄소년단 데뷔 11주년 기념일 행사 2024 페스타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침 7시쯤에 오사단 신병교육대 앞에 도착했는데요. 가장 놀랐던 건 생각보다 현장이 휑했다는 겁니다. 팬들이 현장에 없었어요. 이전에 멤버들의 입대 현장을 찾았던 일부 팬들을 두고 다수의 팬들이 지적을 하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난 덕분입니다. 팬들 대신에 팬들이 걸어둔 현수막이 진의 저녁을 축하하고 있었는데요. 진의 얼굴로 랩핑된 버스도 있었고 풍선을 띄운 현수막도 보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팬들은 저녁 현장 대신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경찰 추산 500명가량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날 팬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인 건 방탄소년단 멤버 7명 완전체 회동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인 멤버들이 첫 전역자인 진을 축하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나와서 하이브 사옥에서 만난다는 소식이 일찍 전해졌는데요. 아마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소에서 팬들이 축하를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역 당일까지도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현장에 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요. 소속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꼈고 당일 아침까지도 멤버들이 올 것이다 말 것이다 계속 말을 바꾸면서 확답을 주지 못했어요. 결국 현장에 모인 건 슈가를 제외한 멤버 6명이었습니다. 슈가는 이날 오전에 대체복무지에서 근무를 하느라고 현장을 못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신에 오후에 하이브 사옥에 방문을 해서 결국 7명 멤버들의 완전체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저는 팬미팅을 보면서 진 역시 아직 군대물 안 빠졌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은 노래 부르는 법을 잊어버려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진은 팬미팅하면서 제가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자꾸 군대 이야기하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군대 에피소드를 계속 털어놓더라고요. 여전히 조금 짧은 헤어스타일을 한 진에게서는 사회 적응 중인 예비역 1일차라는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실제로 이런 컨셉트를 살려서 팬미팅도 구성이 됐는데요. 탕후루 먹방을 한다든지 최근 유행 중인 챌린지를 따라한다든지 이런 코너들로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진은 팬미팅에서 멤버들이 지금 없으니까 내가 팬미팅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밤 12시가 되자마자부터 노래도 녹음하고 화구회도 준비했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녁은 전날 아침에 했는데 왜 밤 12시가 넘자마자부터 준비를 한 걸까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진 나름대로 군인 신분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저녁 당일 밤 11시 59분까지는 보통 군인 신분인데 민간인 신분이 되자마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팬미팅을 준비하고 싶었던 거죠. 저녁 현장에서는 멤버들이 직접 모였고 팬미팅에서는 편지로 마음을 전했는데요. 군 복무 중인 다른 멤버들의 편지에서는 요즘 더 시간이 안 간다라는 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군대 간 남자분들이 굉장히 평소에도 많이 하는 말이라서 방탄소년단도 이런 말을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기도 했지만 완전체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느껴져서 더욱 눈길이 갔습니다. 진 다음으로는 10월에 제이홉의 전역이 예정되어 있고요. 방탄소년단의 완전체는 모든 멤버들이 전역하는 내년 여름이 되어서야 성사될 예정입니다.